안녕하세요. 마르모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애티튜드를 하려고 하는데 중심이 잘안 잡힌다. 아, 우리 춤을 처음 접하시면서 애티튜드를 배우게 되실 때, 자, 한쪽 다리는 뭐 앞으로도 들수 있고 옆으로 뒤로도 다들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뒤로 애티튜드를 들면서 도저히 나는 막 상체도 안 세워지고 굉장히 앞쪽 허벅지 힘들어가고 균형도 잘안 잡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략 이제 애티튜드를 갈때뭐 파세를 거쳐서 뒤로 가는데, 자, 우선은 다리라는 걸 쓰기 전에 여러분들의 몸통이 확장이 되었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흉골,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치골이, 자, 다리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저쪽을 보는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정면을 볼수 있도록 하시고, 자, 이 몸통에서 확장돼서 팔다리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가지만 여러분들이 몸속에서 몸바깥으로 이제 척추가 가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턴 아웃이라는 개념 상태에서 이 다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 이 고관절이 인이 아니고 턴 아웃은 치골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척추 중에서도 천골 부분에서 이 고관절을 턴 아웃 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치골이 앞으로 갈때이 고관절을 턴 아웃 시키는 힘이 생겨지고, 그리고 천골이 뒤로 갈때이 고관절을 또턴 아웃 시키는 힘이 생겨지죠. 그래서 둘 사이의 좌골이 앞뒤로 확장돼서 좌골이 모아지면 또 고관절을 잡아당기게 되는데, 이거를 심부우의 회전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리가 턴 아웃 상태에서 올라갈 때 무릎이나 발가락부터 올라가지 마시고 치골과 꼬리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천골이 올라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가슴을 확장하고 무릎이 올라가고, 이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애티튜드를 처음 하시고 다리를 들어올리는 걸 처음 하신다 그러면 여기 흉골이랑 치골, 위와 아래, 그리고 척추 전부 다가 앞뒤로 확장했어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들이 고관절을 데리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옆으로 빠지면 좀 어렵겠죠? 이렇게. 그런데, 자, 치골이 땅을 보고 있어요. 치골이 땅을 보고 있으면 앞쪽 허벅지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이럴 때는 골반이 중립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다리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치골이 땅을 보지 않게 치골을 계속 앞으로 끄집어내 주세요. 이렇게. 계속 앞으로 끄집어내 주세요. 자,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 앞쪽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골반이 세워졌어요. 여기서 이 골반 장골을 더 세우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요 흉골보다 뒤에 있는 척추가 뒤로 가면서 이 갈비뼈까지 뒤로 잡아당기셔야지. 이렇게 잡아당기셔야지 여러분 앞쪽 허벅지에서 이 손을 놓으면 쓰러질 것 같고 앞쪽 허벅지 부담되던 것들이 앞뒤로, 내가 다리를 들고 있지만 몸통이 앞뒤로 확장되는 것에서 이 다리를 조절하는 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그냥 다리를 들고 있고 내 몸통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하셨던 애티튜드 초보자 분들께서는 다리를 들기 이전에 내 몸통의 방향이 어디를 갈 것인가를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앞을 보고 뒤로 해서 서로 멀리, 우리 고무줄도 서로 멀리 가려고 할때 팽팽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처럼, 자, 몸통에서 멀리 가려고 하면서 다리가 들어 올려지는 거죠. 자, 우선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팟세를 거쳐서 몸통이 확장이 돼서 올라갔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다리가 갈 때도 치골이, 다리가 가면서 치골이 내려오시면 안 돼요. 치골이 멀리 가시고 흉골이 멀리 가시면서 몸속에서 몸바깥으로 척추가 멀리 가세요. 자, 그래서 손을 들으셨어요. 손을 들으실 때도, 자, 얘가 어디를 보고 있죠? 정면을 보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자, 초보자분들은 여기까지만 하시는 것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쵸? 자, 그렇게 힘드신데 되도록이면 치골을 땅을 보지 않고 앞을 보려고. 자, 그러면 더 멀리 여러분들의 몸속에서 몸바깥으로 척추가 가려고. 자, 종아리도 자, 제가 종아리가 이렇게 되시면 안 되죠. 종아리도 여러분들이 종아리 머리에서부터 복숭아도 가운데로 들어오셔야 돼요. 얘도 들어오시고, 얘도. 그래서 종아리가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온 상태, 위로 올라가더라도 서로 가운데로 들어온 상태. 자, 요렇게 요런 에너지를 이해하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 이제
확장해 나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테크닉이 조금 더 향상이 되신다면 이제 멋지고 제대로 된 라인이 나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에티튜드를 시작할 때 먼저 준비해야 될 여러분들의 몸의 에너지와 그리고 그로부터 에티튜드라는 자세가 어떻게 에너지 확장해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